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HIV 항암신약 FDA 승인 최초 타이틀, 국내 최초 타이틀은 누가 가져갈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두 군데 다 사용 가능하고 월 6만 원으로 종목 추천 그리고 HIV 집중 관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 20% 그리고 한도 20% 정도 올랐는데 한 18%, 12% 정도에서 또 수익을 냈고 오늘도 수익을 장이 되게 안 좋죠, 오늘. 되게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또 냅니다. 계속 수익이죠. 연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했죠. 슈팅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대성창토입니다. 대성창토는 한8%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장이 좀 좋았으면은 이거 좀더 이제 좀 크게 끌고 와서 좀 크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장이 워낙에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고점 찍는 타이밍 위치가 보입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도가 좋겠습니다. 해서 매도 쭉 해서 일단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장이 되게 안 좋은데 수익이 났다라는 것만 해도 괜찮죠. 뭐한5% 6%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그 정도라도 뭐 괜찮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뉴스 내용을 보면은 유한양행 신약 렉나자 HIV 고배 미 승인 첫 단추 끼운다 유한양행이 이제 끼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시간이 5월 17일이었으니까 당연히 HIV가 먼저 승인을 받아낼 거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나 5월 17일에는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은 승인이 8월 21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21일 이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렉나자가 허가를 받았죠. FDA 쪽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는 기술 수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얀센에서 진행을 합니다. 얀센에서. 그래서 얀센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이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죠.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자, 아스코 이제 3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진행이 되는데, 렉나자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임상 결과, 비용 임상 결과 공개할 예정이죠. HIV도 공개하는데, OS가, 가남 OS가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사인 볼트죠. 22.1개월을 스스로 기록을 세우고, 다시 23.8개월 기록을 세웠습니다. 초록 발표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렉나자에 대한 이 부분이 먼저 될지, 아니면은 HIV가 먼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른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한양행이 8월 달에, 8월 21일 날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HIV가 최초 타이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얘는 그러면 이제 얀센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에 CRL 없이 바로 허가가 될 거냐?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조사가 CRL을 함께 받고 있다. 이폼 483이 CRL이죠. CRL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약효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렉나자도 워낙에 좋게 나왔고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죠. 자,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제 CMC 부분일 텐데 얀센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없이 모든 게 완벽해서 FDA가 바로 허가 이렇게 될 거냐? 그 모르는 일이죠. 이 바이오약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FDA 심사받은 대부분 제조사가 CRL을 함께 받고 있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얀센이 이 대부분에서 벗어난다면 렉나자가 먼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서제하고 같은 길을 걷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더 크겠죠. 글로벌 바이오웨어품은 일단은 뭐 하나 해가지고 공정기술팀의 데이터 관리가 느슨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면은 이게 CR을 보내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 신경 써라. 요런 지금 느낌으로 CR을 대부분에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도 뭐 CRL, 만약에 CRL 여기에 뜬다 그러면 무엇이 또 대한민국 K바이오 또 기술 수출했는데 얀센에서 해도 뭐안 되네 어쩌네 이렇게 또 호들갑 떨 겁니다. 막 언론에서 역시 우리나라는 안돼 이러면서 꽃이다 뭐 이러겠죠. 느낌이 마치 우리나라 언론은 이 바이오 하다가 잘안 됐다 그러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꼬셔라. 만약 마치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뭐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CRL이 온다 그러면 비슷한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럼 허가 난 거나 진배 없다. 약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허가는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 허가는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거쳐서 허가를 받은 약물들이 너무나 많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거의 3개월 후에 되더라. 했는데 CRL 3개월, 했는데 CRL 3개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 평균은 6개월 정도 되죠. 6개월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데, 좀 빨리빨리 되는 거는 간단한 거, 마이너한 부분은 3개월 만에 되더라. 이렇게 보면 얘도 만약에 이제 그런 길을 걷는다 그러면 3개월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8월이니까 90, 10일, 11월 21일 정도에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HIV는 57이니까 3개월이면 6, 7, 8, 8월 17일 정도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 첫 번째 FDA 허가라는 타이틀은 HLB가 역시나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HLB의 약물에 대해서 피드백 받은 게 전혀 없죠. 회사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약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OS 23.8개월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CRL 하나 남는 건데, 지금 항서 제약이 CRL을 받을 거는 대강 정해져 있죠.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FDA 쪽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FDA가 지가 와가지고 쭉 점검했는데 지적을 전혀 하지도 않은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FDA가 신약 허가의 길라잡이 그리고 더잘 관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게 FDA인데 또 약물 평가하고 생산할 때더 타이트하게 문제없이 생산한다. 이게 이제 하는 일이죠. 그런데 허가 안 되게끔 꼼수를 쓰는 FDA가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말안 해줘야지. 그러고 나중에 당일 돼가지고 이제 피드백 줄때 엉뚱하게 갑자기 요거 가지고 이거 너 이상해 이렇게 해야지. 그건 해코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항의를 해도 됩니다. 너 장난하나 지금? 어? 네가 하는 일이 뭐야 FDA? 어? 이거 국제사회에 재소하겠어. 뭐 이렇게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FDA가 뭐 양아치가 아니죠. 깡패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좀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줄 가능성이 크겠죠. 많이 난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게 되면은 뭐 좋지 않은 거는 오래 안 걸립니다. 퍼실리티에 많이 난 부분은 오래 안 걸린다. 근데 뭐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에서 특히 이제 조선하고 이데일리 보면은 1년 이상 걸릴 거야. 1년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더 길게 될 수도 있고 임상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몰라. 아니면 말고 뒤에 아니면 말고 이런 거써 있죠.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미리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는 HCV가 한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